제9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가 원구성을 마치고 지난 11일 개원식을 시작으로 4년간의 의정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제9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는 지난 4일부터 제288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를 열고 전반기 원구성을 마쳤습니다. 그 결과 의장에는 3선의 최동철 의원이, 부의장에는 재선의 박학용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또각 상임위원장으로는 운영위원장의 박성호 의원, 행정재무위원장의 김성환 의원, 미래복지위원장의 강선영 의원, 도시교통위원장에는 이종숙 의원이 각각 선출됐습니다. 지난 11일 강서구의회 5층 본회의장에서 개원식을 개최하고 제9대 강서구의회 의원 일동이 의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선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어 최동철 의장의 개회사와 김태우 강서구청장의 축사가 이어졌으며 과장급 이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는 자리도 마련됐습니다. 한편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 제9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는 앞으로 집행부와의 협력은 물론 견제와 감시의 역할도 충실히 이행하는 민심을 살피는 의회가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